회개가 먼저요? 죄사함이 먼저요?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교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죄사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사실 둘 다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천장을 뚫고 들어간 중풍병자 있죠. 아마 그 중풍병자는 말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중풍이 들었니? 이렇게 안 하시고 한마디 첨 뭐 하셨어요? 그렇죠.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쫓겨났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사람이 타락하다가 나중에는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캄캄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나는 존재로 지었는데 죄 때문에 지금 저 구렁텅이에 빠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의 가문을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타락하더니 저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빛나는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바벨탑으로부터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아담을 그리고 한번 또 노아에게 다시 그 가정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기회를 얻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회를 주시면서 빛나고 멋있는 인생을 살라고 창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세워주셨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처럼 염려의 종, 근심의 종, 갈등의 종, 싸움의 종, 전쟁의 종 그렇게 사람이지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의 허물을 대신 담당할 자, 그들이 지금 죄 때문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음을 풀어줄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종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찔리고 대신 정죄를 받고 고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이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멋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고 세우셨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 머리를 살내고 짓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버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아프게 하지요. 어디를 물지요? 성경에 뱀이 머리가 박살이 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뱀을 박살을 내버리긴 하지만 자신도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왕처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잘 봐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 백성들을 죄에서 풀어줄 사람, 그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 뱀 같은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거야.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야. 나처럼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겠니? 내가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진 거라고 가서 전해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다고 가서 전해라. 이제 다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해라.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의 채무 끝, 너의 노예 장부 끝, 불태워 없어짐. 그러니까 너는 자유, 죄에서 자유, 더 이상 귀신의 마귀의 종노릇할 수 없음. 이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길이 열려있다. 새로운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뚫어치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서 높이 빛나게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전에는 돈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고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벌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자로 살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몰랐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 내가 살아가서 모든 경작하는 내 기업이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지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셔셔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셔셔셔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가난과 기근과 저주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다시금 확신하고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지금 약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간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딱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콤플렉스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나이에 묶여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나도 그게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 성도들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았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서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피가 여기 흐르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먼 천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욕심에 종되어서 돈돈돈 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볼 건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